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향민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 존재한 간극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공예인력이 자리잡기 위해선 창업부터 작품 개발까지 과감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쌀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농협을 속이고 가루챈 쌀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와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실향민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트럭을 끌고 도망치듯 통일대교를 건넌 게 벌써 2년 8개월 전. 개성에 차린 공장에 기계와 원자재를 그대로 남긴 채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의 세 차례의 만남. 불 꺼진 개성에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머지 않은 듯 기대감은 커져만 갑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 서로 이렇게 풀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개성공단 가동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1951년 2월 한 살배기 갓난아이를 둘러업고 무작정 미군 보급선에 올랐습니다. 22살 며느리 검은 머리가 성김 백발이 되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아직 가슴에 사무칩니다. 우리가 살림을 지키니까 너희는 빨리 장관 갔다 오너라. 저도 서움에 가서 그 필요한 가서 한 열흘만 있다 오라고 했는데 열흘이 아니고 이제는 얼마야? 60년도 지나 60년. 아유. 김제 벌판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타향살이. 그렇게 정착하고 살아온 세월은 이제 68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사느라 고향은 신경 쓸 새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판문점의 봄부터 평양의 가을을 지켜보며 고향을 잃은 노인의 가슴은 다시 뜁니다. 영감은 그렇게 고향을 가고 싶어서 했는데 못 가니까, 못 가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기가 막히지, 영감 못 봤으니까. 그게 더 그때 기가 막힐 것 같아, 가보면.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 지원 대책에 관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 존재한 간극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M 1차 협력업체를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GM 공장 폐쇄 이후 생산 라인 3개 가운데 한 곳만 간신히 가동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쪽은 드럼 사장님 지금 저 가동 안 하고 있는 라인들. 예. 일부분만 하고 있고요.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고용 유지와 연구개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 출연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금융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수익성 예산 말고 정말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쪽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 저희들이 자금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까다로운 데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0, 50인데 불러주냐 이거죠. 자격증 10개, 20개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안 불러주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현장에 존재한 간극을 확인했다며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도나 자금 지원 방법이나 또 아까 금융 얘기도 해주셨는데 금융 측면에서 조금 그 이제까지와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는 연속기획, 어제부터 전통 수공예의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공예 인력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작품 개발까지 과감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아 씨는 전통 한지로 꽃을 만드는 지화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1년 동안 임대료 없이 작업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튤립도 있고 뭐 동백꽃도 있지만 그런 꽃들을 실제 꽃처럼 닮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한지로 만들어서. 하지만 전주에서는 공예 작가들이 공방을 열 때 보조금 지원은 없고 상품 개발비는 한 건에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출신의 나유키 소노요 씨는 7분야를 전공한 공예 작가입니다. 지난 4월 공방을 열 때 기자재 명목으로 250만 엔을 지원받아 가나자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나자와 시전체에 소유 제도 스코트션에 대해 백업을 시오っていう 체제가 整っている 地域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 작업은 유럽에서 들여온 레이스에 금박을 입히는 것으로 신기술입니다. 이 업체는 2015년 가나자와시에서 기술 개발비 100만 엔을 지원받아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가나자와시는 126건의 공예품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을 いただくことで, 이런 것들이 챌린지가 되기로, 트라이얼이 되기로, 시작이 되기로 ということで, 大きな 힘이 となりました. 가나자와시는 2014년에는 도쿄 긴자에 가나자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를 열어 공예 작가들의 전국 진출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나자와의 일단을感じた. 次は 본문의 가나자와에 行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 そういう目に見えない動線も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창업부터 작품 개발, 유통에 걸친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가나자와 공예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KTX 혁신역 설치를 둘러싼 당대당 갈등이 민주평화당 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화당은 지난 13일 도당 명의 성명에서 혁신역에 반대하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비난하고 전북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반박했지만 같은 당의 조배숙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도당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안우영 의원이 혁신력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시킨 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평화당에서도 잡음이 나면서 혁신력 문제가 소속 정당을 떠나 김제 완주와 익산 사이의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김영란법 위반자는 45명으로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등의 유착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산 쌀값이 끝없이 폭락하면서 지난해까지도 많은 지역 농협이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런 지역 농협의 어려움을 악용해 쌀을 대량으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판매대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때 쌀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충남의 한 농협은 지난해 4월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양곡 유통업체 대표 57살 권모 씨 등이 대량으로 쌀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양곡 수매업자인 이들은 농협의 신뢰를 쌓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1~2억 원어치로 거래를 시작해 착실하게 신용을 쌓은 일당은 물량을 8억 원어치까지 늘려 싼 값에 팔아치운 뒤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두 달 뒤 인천의 한 농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억가량의 쌀을 추라받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권 씨 일당의 사기 행각으로 큰 손실이 난 농협 담당자는 제3의 회사까지 끌어들인 뒤 서류를 위조해 채무를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농협의 양곡 수매 사업에 애로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농협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으면
담보를 제공하여 돌려막게 할 속셈으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권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도청과 출연기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9,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0.2% 많은 것으로 3인 가족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거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도청과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60여 명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그리고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등 전북의 18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청렴을 다짐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반부패 청렴 의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전북의 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청렴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독일 4대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식품 포장 개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앞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포장 기술을 지원하고 독일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음주 뺑소니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모 한방병원 의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었다며 경찰이 불구속 입건에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북쪽 10km 해상에서 15톤급 꽃게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51살 오모 씨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 씨가 밧줄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전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9도 등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5도, 익산 24도 등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한때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비가 내리겠고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